중학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8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주일 동안 나라를 비운 사이에 한국에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하게 핵을 폐기하라. 그러면은 경제 제재는 물론 경제 지원까지 해주겠다 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북한은 미사일 핵실험 동결한 거를 다시 되물려 가지고 도발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하면은 재미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은근히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북핵 회담에서 완전히 소외되어버리고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3.1절 그 기념사에서는 그냥 그래도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간단하게 거절당한 이후에 오늘도 아무 말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지시한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차장 별장 성접대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게 나온 첫 반응입니다. 김호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차 보고 그리고 박상기 법무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서 2차 보고를 받은 뒤 공통적 특징은 사회특권청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 면서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또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왔다고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부적절한 짓입니다. 경찰서장이 해야 될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장 별장 성접대 의혹, 그리고 클립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은 이미 일단락된 사건이고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은 또 이미 끝났던 이런 사건을 두고 재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공통된 특징은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 완전히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여기에 은폐가 확실하니까 이 방향으로 수사하라는 겁니다. 이거 단순한 수사 지시가 아니에요. 수사 결론까지 낸 다음에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정신 위반입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도 됩니다. 이런 청와대 지시가 있었으니까 다음에 이 사건 재판한 판사들이 압박을 받는다면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 따른 독자적 판단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입니다. 침해를 가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합니까? 경찰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슨 중대한 사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하도록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 없습니까? 책임 없습니까?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이 작년 11월 9일 발표한 성명서의 맨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이전 사령관의 투신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더 이상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치 파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27일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아니 유족에 대한 정보 수집이지 이게 사찰이 아닙니다. 그런데 멋대로 사찰이라고 예단을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다.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단이 무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호 유족을 돕기 위한 국가의 구조 활동을 돕기 위한 정보 수집을 하는 김무사의 그 행위를 범법으로 몰아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이재수 전 사령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예단, 수사도 진행되기 전에 이것은 법행위다라고 예단한 것이 무리한 수사를 촉발해가지고 이재수 전 사령관에게 무리한 압박이 가해지고 드디어 목숨을 버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읽어봤을까요? 자신의 지시가 수십 년 동안 군에 생애를 바친 예비역 중장의 자살로 귀결되었다는 여기에 책임감이 있다면 오늘 이런 지시를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인간 도리의 문제입니다. 이전 사령관이 남긴 유서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유서입니다. 내용이. 첫 문장이 뭡니까?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로 들이댄 거 아닙니까? 이게 사찰이냐? 왜 사찰이라고 대통령이 단정해버렸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지만은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영장 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도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60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를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수 배상. 문재인 대통령 상식 있는 분이라면은 지금 이재수 씨가 목숨을 끊은데 자신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또 이런 무리한 수사를 지시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을 잡을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검찰청법 제18조는 이렇습니다. 법무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를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지시, 요새 마약이 많이 창궐 한다고 하니까 마약사범 단속을 하라는 정도의 지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특정해서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시를 할 때는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한 예는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도 대통령이 지금 국가적 대사에 비교하면, 북핵 문제에 대사에 비교하면 사소한 사건이고, 이거는 경찰, 검찰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자기가 전면에 나가가지고 선고까지 다 해버리고 수사를 해라, 결론을 맞춰내라. 이거는 헌법정신 그리고 법률 위반 이전에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도성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법 집행자라면은 균형 맞춰서 이 이야기는 먼저 했어야죠. 김태우 전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 손혜원 씨 관련 지금 수사도 엄정히 하라. 이 정도로 하고 장자연 사건 등을 지시해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닙니까? 또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무리한 급박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중하기 바란다. 이 정도 이야기한 다음에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수사를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해야 최소한의, 그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맞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을 편파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정치의 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운명은 말년에 가면은 검찰이란 칼의 칼자루를 잡았다가 나중에 칼날을 잡게 된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